작은 포구를 낀 이 마을에 외관이 있었다. 외관의 형태는 사라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현재 외관 터에 남아있는 것은 외관 건물의 석축뿐이다. 남아있는 석축의 길이를 기준으로 측량해보면 당시 석축의 실제 길이는 약 100m. 외관의 축대는 3단으로 쌓여있다. 2단과 3단이 외관의 본 건물, 1단은 외관의 입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관은 조선을 찾는 일본인들을 위해 조선에서 세운 건물이다. 일본 사신들의 숙소이자 상인들의 무역관이 바로 외관이었다. 외구의 노략질이 빈번하던 조선의 포구는 평화로운 무역항으로 변하고 있었다. 일본은 약탈자가 아닌 상인이 되어 조선을 찾았다. 조선의 동네 부사가 외관에서 일본 사신들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조선은 외관에서 정성을 다해 일본 사신을 맞이했고 일본도 조선에 예를 다했다. 외관은 평화로운 공존의 장이었다. 조선은 지금의 부산인 동네에도 외관을 설치했다. 이후 울산 연포에도 외관이 생겼다. 한반도 남부의 세 항구, 제포, 부산포, 연포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포 외관의 시대가 열렸다. 외관이 생기자 조선으로 넘어오는 외인들이 많아졌다. 본토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귀국 해변에 살면서 고기도 잡고 술도 팔아 생활해 가기를 원합니다. 조선으로 이주하는 외인들의 수는 날마다 증가했다. 특히 대마도인들은 조선에서 고기잡이와 장사를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외관 주변으로는 외인들의 마을이 형성됐다. 남자는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캐고 여자는 여염에서 장사하여 모두 넉넉하게 지내고 이 나가서는 많은 일꾼을 두고 부유하게 사는 여자까지 있으니 정말 낙토입니다. 조선인과 외인이 함께 어울려 살던 마을. 외인들에게 조선의 외관은 낙원 같은 곳이었다. 외관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풍경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제포를 관할하던 웅천읍성이 있었다. 지금은 상가와 주택들로 빼곡한 웅천읍성의 남문터. 과거에는 시장이 섰던 자리다. 외관을 설치하자 외인 마을이 생겼고 포평역을 중심으로 시장도 열렸다. 조선과 일본의 물건들이 함께 팔리는 국제시장이었다. 시장은 늘 활기를 띠었다. 부자들이 물건을 사들였고 조선인과 외인은 밤낮 없이 친하게 지냈다.